마약. 마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마약에 취해 노모를 협박하고 마약을 차마에다 재투약하며 불법 밀매하는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모두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마약류 구분 및 사용 현황,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을 가공한 것을 의미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의미합니다. 그중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도 있는데요. 암페타민처럼 의료용으로 처방되지 않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지만 펜메트라진처럼 의료용으로 사용이 일부분 가능한 약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로 중증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탑펜타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과 코데인 인산염 수화물의 복합제, 부프레노르핀 패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마약을 합성한 복합 마약이 빠르게 합성되는 등 신종 마약이 출현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 사범 수가 2022년 1만 8천 명에서 2023년 11월까지 2만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도 전년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는 현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약처와 관세청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류 지정 범위 확대 검토입니다. 법을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에서 일부분만을 변형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 마약류가 급격하게 늘자 식약처가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마약류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규제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유통 과정에서 처벌이 힘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위해 관리 강화 예방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위해성 관리 계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RMP 제도란 신약, 희귀의약품 등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 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제조 수입 업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환자용 안내서에 마약 중독 예방이나 사회 재활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24년 새해 추진 계획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발표했습니다. 촘촘한 마약 단속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는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 분산력 강화,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고 복합 마약이 생겨나는 현재 마약에 관한 단속망 강화가 중요할 것입니다.